졸기에 몰린 박하민 선수. 어? 잠시만요. 아니, 자. 이렇게 두고서 거기를 또 지나갑니까? 아이고, 약간 좀. 여기를요, 지금 차단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견딥니까? 일단, 막아야죠? 네. 끊으면요. 50초. 단수 치면 늘고, 여기 막는 것은 밀고 나가서 안 됩니다. 그러면, 막으면, 여기 두고요. 코너 잡으면, 이것도 곤란하죠? 여기 치중 가서, 4활이 걸리기 때문에요. 백이 단수를. 여기서 그러면, 단수 치면 흙이 늘어서,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늘면 단수 치고 이을 때 호구 치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껴붙이는 수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죠? 이거 중앙 차단하고서 이거 두 점 버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수 치고 단수를 또 칠까요? 여기를 두고요? 네. 이거 약간 느낌이 있네요. 좀 악수일까요? 아, 위에가 근데. 이제 초읽기 마지막이에요. 60초 초읽기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초읽기 들어가면 뭐 10초 초읽기나 다름이 없거든요. 40초보다 좀 나은 정도죠. 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쪽을. 아니 근데 이거 사실 다 살리는 것은 이거 진짜 무슨 수가 있나요? 다 살리는 곳은 뭐 안 보이는데요, 아예. 박하민 선수의 좀 초조한 손길이 좀 느껴집니다. 아무리 초읽기였어도 박하민 6단 스타일상 그렇게 위험한 판단으로 갈 리가 없거든요. 여기 뭐. 여기 사활 다 걸리고 잡으러 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들어요. 성향이 안 맞아요. 응? 이렇게 되면 일단 흙이 한 8집 정도는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이 거꾸로 두었을 때 100집도 꽤 있었거든요. 많이 차이 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고서 여기 중앙을 두면 그래도 우변에서 중앙으로 얘기인가요? 이어진 집이 클까요? 이게 집이 많이 나긴 하네요. 여기가 다 나면 거의 60이 나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괜찮은데요. 지금 흙이 이거 받아줍니까? 안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여기를 이미 사는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안 받아주죠. 여기 이으면 이거 진짜 집이 크게 들어가긴 하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지금 흙이 안 살거든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사는 것을 하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곳 지금 이 타이밍에 그냥 일단은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찍는 것은 조금 이건 워낙 악수라서 그리고 뭐 끊는 것도 당연히 일로 끊어야겠죠. 네. 이렇게 된 다음에 그래서 이 끊긴 끊었는데 워낙 대악수라 네.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이거는요.
그럼 여기를 끊게 되면 늘면 이 젖히는 한 방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반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혹도 따내야죠. 근데 여기 끊으면 안에서 어떻게 되는 이것은 건가요? 이어서 이거 다 잡으러 갈수 있는 갈 수도 있을 것 거죠? 같아요. 예. 왜냐면 여기를 뭐다 잡으러 가고 둘때 나오면 축이 안 되니까요. 지금 흙이 끊는 거는 못들것 같아요. 예, 부담이 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네. 예, 이렇게 되면 100도 있겠네요. 이거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일단 여기 지키고 시작하는 거라서요. 네. 네. 백은 이제 중앙만 잘 타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두면 그 다음에 흙의 수는 네, 여기 일단 늘겠네요. 그러면 이 호구 치는 자세는 항상 이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라서 이 방면 다섯 점 잡자고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가 있거든요. 흙도요.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게 흙이 벽이 은근히 좀 두터워서 굉장히 잘 둬야 돼요. 이게 뭐 어설프게 뒀다가는 그냥 막혀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어차피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어차피 나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박하민 6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똑같다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보다 좀 확실하게 한 건데요. 예.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진짜 여기를 단수치고 막 뚫고 나가고 돌파가 돼서 하는 거는 어려웠겠죠? 우변집을 깨보고도 싶었는데. 예, 쉽지 않았나요? 아, 일단 뭐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좀 어려운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었고요. 흙이 두 점을 살려나오면서 좀 우변집이 깔끔하게 지어지진 않을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 살려 나왔을 때 행마가 중요하고요. 흙도 살고 백도 살면 여기가 날일자 가는 것이 좀 신경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 행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날일자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다음에 이곳을 당해도 여기가 이제 방비가 돼서 좋은 자리인데요. 그리고 네. 날일자 둬서 행마 잘못하다가 이게 갇힐까 봐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어딜 두던 간에 흙이 자칫하면 막 끊자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늘리면 그냥 끊어갑니다. 이건 좀 위험하죠. 그래서 백도 여기부터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이미 뭐 부침당하고 하면 악수를 도우면 백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흙의 모양이 좀더 정리가 되거든요.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흙도 이제 입구자가 이제 보통 같긴 한데요. 뭐 여기를 이렇게 띄어서 행마하는 것도 이제 생각은 해봐야겠죠. 아, 뛰네요. 이 뜻의 의미는 이런 데에 돌이 오지 않는 한 여기를 막아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두텁네요. 네. 그리고 뭐
뭐 이런 거 오는 건 당연히 막아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앙 들여다보는 게좀 신경이 쓰이고요. 어차피 여기가 남아 있어서 네. 이 다섯 점이 살 수가 없어요. 이한 칸.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들여다봤는데요. 네. 들여다보고 획이 연결할 때 백이 우변만 지킬 수 있다면 정말 네. 좋겠어요. 우변을 뚫리게 되면 안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도 반드시 우변을 사수해야 돼요. 이제 중요한 거는 있고 백이 이런 여기를 어떻게 두죠? 여기가 잘 둬야 해결이 돼요. 이게 뭐한칸 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급소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둡니까? 어차피 나를 짤까요? 네. 뭐좀 공격적으로 두기에는 자칫하면 좀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네, 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이 중요합니다. 행마로 봤을 때는 한 칸이라도 더 와야 될것 같긴 한데요. 그게 이제 중앙 쪽이 좀 연관이 확실하지가 있다 보니까요. 않아서요. 이런 장면에서 촐기 하나면 진짜 굉장히 좀 괴롭습니다.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맞아요. 두고서 잡을 때 이렇게 두는 형색 판단을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시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박하민 6단도 크기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된다면 여기가 15, 25, 29, 30, 36, 40, 40. 여기가 한53 정도. 근데 약간 이런 자리를 왔을 때 흙이 약간 불어나는 것은 좀 아, 있네요. 네. 백이 막다 보면요. 네. 뭐, 그래도 뭐, 백진만 계산했을 때는 53 정도는 납니다. 그리고 상변 쪽이요. 백이 지금 그 자리가 9집, 네, 9집 정도였죠. 그럼 62에, 뭐, 그럼 5집이 두텁습니다. 네. 그럼 한67 정도의 확정 가고요. 이곳은 잡아서 열, 열둘, 스물여섯에, 예, 여기는 한 30석집. 그리고 이곳이, 예, 일단 9집 정도 되겠네요. 그럼 42집에, 여기가 55, 65. 65는 나 있거든요. 백이 67집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어렵겠는데요. 왜냐면요. 지금 별 차이 안 나죠. 반면 승부에서 뭐 살짝 앞서 있는 네. 정도지만 이제 여기를 좀 압박을 한 다음에 흙이 최소한 뭐 이런 정도의 자리요. 아니면 여기까지 되면 가장 좋고요. 약간 선수성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렇게 안영이 위쪽에서 파워가 되면 막았을 때 이런 자리 두면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그러면 백돌 하나를 연결이 필요하고요. 닫아야 된다고 보면 이런 곳에 뭐 압박을 했을 때 자체 집만 65였는데 여기를 좀 넘어가면서 한 10집 이상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형세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이 흙이 이곳 늘기 전에 이렇게 두고 둘때 이거 다 하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백이 차라리 여기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좀 작게 만들어 놔서 나중에는 사실 여기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도 크니까요. 그래서 약간 아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흙이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잡을 것 같진 않거든요. 흙은 이 교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교환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막고 난 다음에 여기를 두고 그때 가서 들어가는 것은 이미 좀 가치가 떨어졌고요. 전체로 다 잡으러 갔을 때 여기를 찝히면 이게 자체로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교환은 필요하긴 한데, 그거 어렵습니다. 여기서의 행마가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좀 정리하는 마지막 변화랄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안 하고서는 후속수단 자체가 흙이 조금 어렵거든요. 흙은 계속 좀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백이 어쨌든 여기 돌아오면 집 자체로는 조금 불리하게 가거든요. 가민 선수, 그래도 초읽기 속에 좋은 행만은 계속 찾아주고 있어요. 네, 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이 지금 위기 초기 상황에서도 좀 빛을 발휘하고 있죠. 뭐 흙은 여기서 뭐 늘거나 여기 두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지금 그 선택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두고 둘때뭐안 받고서 뭐 여기를 좀 뭔가 하는 건 없을까요? 뭔가 좀될 것도 같은 자리긴 한데요. 진짜 뭐 이런 거안 됩니까? 먼저 붙여서 나갈 때 젖히고 나가면 이렇게 나가세요. 나가면 따라 나가고요. 이 정도라면 그림 충분히 그려볼 이거는 만하겠는데요. 근데 여기를 뭐 흙이 두던 여기 두던 간에 백이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기를 괴롭히는 것도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 이 초읽기의 포화 속에 자, 일단 흑의 선택 어디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흙은 여기 둬야 돼요. 여기 안 두면 더 시달립니다. 여기 와도 지금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용 파워한 상태도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면요. 레이칭 6단이 여기가 좀 넓은 상황이라고 보고 그냥 이런 데를 먼저
지키면서 뭐 공격을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지금 당장 살기는 백두 좀 그렇거든요. 이 자세 자체가 이렇게 되면 요 패를 이겨야 되는 부담도 있고, 이으면 그렇다고 여기가 완승은 또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흑의 입장으로서도 이런 곳에 한방 공격적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여기가 이제 날 일자로 두게 되면 이 자리를 한방 나오고 끊는 나와서, 예, 끊는 자세가 자세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못 끊진 않지만 이어서 이거는 여기 살릴 수도 없고요. 갑자기 이상해지죠? 여기서 AI 판단은 어디일까요? 네, 이곳을 이제 이렇게 두는 거고요. 한 칸을 뛰고, 때 살리고요. 예, 살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는 건데요. 평범하게. 이래서 뭐큰 차이 없어요.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백이 약간 더 높은 정도인데요. 뭐 어렵죠. 잡고서 막고. 일단 백에 이어서 예. 버티는 것까지는 이렇게 돼서 맞겠네요. 여기를 버티는 거네요. 네. 근데 이곳에 그다음에 공격인데요. 근데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격 쉽지 않거든요. 자, 이제 리웨이칭 선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2분 정도죠? 이제 리웨이칭 6단이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는 기사는 아닙니다. 수읽기가 약한 기사는 아닌데요. 그렇게 치열하진 네. 않군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약간 그 독함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상대를 좀 물고 늘어지는요. 근데 그런 류의 기사는 아니라서 아마 어느 정도로 이제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계속 연구는 할 거예요. 약간 무서운 게 반대편으로 오는 거거든요. 아, 이러면 백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가. 백도 뭐한 번에 깔끔하게 사는 수단이 없으니까요. 안 보이죠? 예. 이렇게 서로 좀 부담이 되는 길로 갈지, 네. 아니면 흙이 먼저 들여다보면서 천천히 쪼여갈지. 시간이 몰리면 몰릴수록 조금 더 안정적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가 이제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거의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제 시간을 최대한 쓰다가요. 이제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그게 선택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중앙을 압박을 하느냐, 아니면 상변을 그냥 늘어서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최강의 수단으로 좀 아예 배를 차단을 예할 것이냐. 건데요. 어딜까요? 오! 아예 예상에 없던 수였는데요. 그것은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선수로 여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섯 점이 이걸 잡히죠. 안 잡아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뛰어나갈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뛰어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 뛰어나갈 수가. 왜냐면 여기 느는 게 선수거든요. 이제는 이거 뚫어도 안 돼요. 이렇게 살리니까요. 그러면 네. 늘때 여기를 잡아야죠. 그럼 여기. 이건 화낼 텐데요. 근데, 물론 여기를 잇는 것이 제가 보기엔 흑의 의도는 맞아요. 이거 뭐 잇는 거는 이제 흑이 도달라는 대로 도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둔다고 해도 어렵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처럼 일단은 젖혀가고 싶긴 하죠. 네. 과연 여기서 어떤 수를 리에이칭 입단이 준비를 했을까요? 근데 이런 것은 자칫하면 백돌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큰 공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편해요. 계속 어떻게 둔다는 걸까요? 좋은 수를 둔것 같진 않아요. 지금 리에이칭 6단이요. 일단은 여기 젖혔을 때도 막히거든요. 이 형태가 지금 여기를 못해요. 이어져서 두면 나가요. 그럼 살려야 되는데 이거 살았어요. 너무 깔끔하게 그래서 이 교환을 살죠. 못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못하고서 두면 진짜 나갑니까? 이거 백도 그냥 뚫어버리면 안 됩니까? 할수 있는 게 이렇게 많죠? 뭐 뚫어버리고 이거 둘때 그냥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고요. 한 점을 친 다음에 여기 살려요. 여기를 이건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냥 여기를 다시 살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따내겠죠? 여기를 살리고요. 안 될까요? 여기가 지금 없거든요. 흙이 두터워지긴 했고, 이곳이 없는 상태. 근데 이제 여기를 먼저 추궁을 하겠네요. 약간 그, 당하는 자리는 생깁니다. 지금 나갔죠? 이때 설마 더 나가진 않겠죠? 지금이요? 지금 여기 나가면 있고요. 나가야 되네요. 이 형태가 이 형태가 여기를 두게 되면요. 이렇게 둬야 되죠? 그럼 이었을 때 뚫어야 되고요. 네. 크게 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받고 다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둬도요. 일단 백은 다 에이, 연결이 뭐 됐으니까요. 그래도 여기서 들여다보는 선택을 그냥 나가네요. 이거 아무리 봐도 좋은 선택은 아닌데요. 조금 깔끔하게 백도 정리하는 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배구로서는 전혀 좀 불만이 없는 진행이에요. 뭐 안전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전혀 위험함이 없어요. 이거 둘 때 있고요. 그러면 둬야 되죠? 네. 여기서 여기서 잘 지켜야 되네요. 이렇게는 예상은 됩니다. 이게 가장 무난하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백의 장점은 여기가 아직 흙이 못 살아 있어요. 예. 언제든 이을 수도 있고. 뭐 아주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를 단수치고서도 옥집에 네, 옥집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를 둘 때 흙이 이런 곳에 이제 압박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데 갖다 붙이는 것을 통해서 전체를 끊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가 완벽하지가 않아서 이 진행이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하민 선수 일단 그쵸. 그리고 이 대국 보고 있는 사이도 박상진 선수의 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분명히 초반에 출발이 좋았는데 아까 중간에 봤을 때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조금. 이 바둑 자체를 계속 좀 두텁게 유지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순간적으로 흙도 열버지게 되면서 바둑의 흐름은 오히려 백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역시 후이안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좌상기 쪽에서 흙 모양이 좀 안 좋았을까요? 네, 그 끌어가는 형태가 네.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후이안 선수는 통합 예선 3회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박상진 선수도 세계 대회에 조금 더 욕심이 이제 슬슬 났을 텐데요. 네, 일단은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어? 지금 단수 치니까 이었어요? 이은 거죠? 아, 이게 되나요? 지금 여기서 다시 있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를 두게 되면 어차피 뚫는 것은 이렇게 두고 둬서 괜찮다라는 얘기죠. 이건 뭐 괜찮네요. 근데 문제는 흙도 나오죠. 이랬을 때 다시 돌아 갈까요? 가면 오히려 끊어서 정리하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돌아가는 게 맞겠죠? 그것도 아닌가요? 지금 안 돌아가도 되나요? 안 돌아가고 그냥 안 돌아가고 나갈까요? 잡을까요? 넉점 잡으면 어떤가요?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백이 즐거운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 네. 넉점 잡아서 끝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요. 네. 이거 선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쪽? 역시 출기에 들어갔을 때 좀 강한 길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 성향 자체가 이제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원래 그래서 조금 이제 기세를 중시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좀 세게 둘 수도 있는데요. 이제 서로 모르는 거니까요. 박하민 6단은 안전책을 선택했고요. 지금 근데 이건 안 됩니까?
근데 뭔가 이제 와서 세게 두기는 좀, 한번 물러서서 두면 어떨까요? 근데 이 물러서는 것이 이제 이렇게 물러서면, 마지막 예. 둘 근데 약간 좀 열버졌어요. 여기를 뚫고 나오다가 흙이 좀 두터워졌거든요. 여덟 아, 이거 아홉 이렇게 둡니까? 흙은 어떻게 둘까요? 흙은 이거를 받아야 돼요. 받는 것을 선수로 하고 이거 살리러 가야죠. 급한 느낌은 드는데요. 그래도 여기 안 살리면 끊겨서 이거 다 잡힙니다. 근데 이제 잘 지켜야 돼요. 이으면 이거 안안 받을 받아요.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면 받기는 받겠죠. 아, 대신에 여기가 좀 아프거든요. 이 살고 난 다음에요. 계속해서 그쪽이 좀 문제가 되네요. 네, 괴로운 부분이 분명 흙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호구 쳐서 받는 것 이외에는 뭐 다른 특별한 수가 흙이 날 날일자가 일자가 이제 호구치는 거와 이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날일자는 봐야 됩니다. 이제 백이 근데 그러면 이런 교환을 하나 하고요. 근데 흙이 여기도 지금 급하지가 않네요. 흙도 여기 먼저 두겠네요. 어차피 백이 여기 못 오니까요. 아, 어차피 우변을 하나 막아야 예. 되죠. 아, 날일자 둡니까? 날일자가 조금 이제 흙도 어렵고 백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예, 서로 어렵죠? 자, 백은 어떻게든 우변엔 막아야 돼요. 아, 여기서 글쎄요, 저는 이 박하민 일단이 좀더잘 처리하거나 찬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교환 자체가 좀 득이 없어 보이거든요. 흙을 약간 조금 더 붙여준 느낌이 예, 들죠? 아, 찬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더 좋은. 하지만 아직 흙도 완벽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밀어붙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받기는 받아야 돼요. 뭐 다섯, 여기 받으면 확실합니다. 여덟, 아홉, 이었다? 이었어요? 다음에 끊을 수 있다는 걸까요? 끊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 끊을 시간이 아, 이거 근데 거기 끊을 시간이 있습니까? 자, 일단 흙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너무 많아요. 여기를 넣을 수도 있을 것 아, 같고, 흙이 이거 지금, 넣으면 네. 아, 그런데 지금 흙이 끊어가면 어떻게 되죠? 흙이 끊어가요? 여기를요? 좀 무리인가? 이거 흙이 끊는 게 되면 안 되는데요. 아, 여기 있는 게 있네요. 여기 끊고요. 아, 여기 시간이 아니, 아, 남았네요. 그쪽에 있죠? 근데 여기가 있어서 둘 네. 때 이곳을 잇게 되면 두고 단수를 이렇게밖에 둘 수가 없거든요. 여기 끼우는 순간에 수가 없죠? 아, 다행이네요.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끊는 것을 한번 다시 보죠. 끊고요. 이거 참 끊어가면 여기를 두고요. 이어야 되죠. 네. 이 교환까지 다 하고 여기 이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죠? 이제 여기는 계속 둘 수가 없어요. 이어서 이제 수상전이 부족하니까요. 이쪽 끊는 걸로는 안 되고 이 아래쪽하고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다섯 수밖에 안 돼서 이거는, 아, 지금 몇 개가 얽힌 거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와 끊으면 어떡하죠? 그런데 이건 리웨이징 선수도 거기를 나와 끊어갈 수 있을까요? 못 끊어갈 거, 아, 못 끊어가죠. 그렇죠. 아, 이게 참 성향이 이렇게 해서 중요해요. 이게 못 끊어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는 걸 보고. 네. 네. 아, 근데 진짜 여기 끊어갔으면. 아, 여기 끊어갔으면 박하민 육단이 위험했겠는데요. 자, 일단 근데 한숨 돌리긴 네. 했습니다. 아, 지금 늘었어요, 지금. 지금 여기서도요. 여기를 일단 우선 끊는 게 있어요. 이거 끊으면 지금은 흑의 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잡았죠. 네. 근데 잡았는데 이렇게 되고 여기를 이제 뚫리거든요. 뚫리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뚫리느냐가 아, 중요해요. 근데 아, 그래도 여기 잡는 거 마음 편하거든요. 네, 잡았어요. 깔끔하죠. 아, 위기를 넘기긴 했는데요. 아,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되고 15집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15집은 뭐 그냥 되는 자리 같아요. 뭐 막을 순 있어도 또 하변이 닫히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고 여기가 이제 집이라고 가정한다고요. 해도 다섯, 여덟, 열 이미 한 15집 이상은 집이 사라졌거든요. 문제는 이 아래쪽이 얼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비교적 크기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제는 우변과 하변 마무리만 된다면 이 대국의 형세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칸 띄웠을 때 어떻게 막는지가 중요합니다. 아, 그것이요. 여기가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막으면 아래도 사실 완벽하지 않고요. 또 위로 나갔을 때도 여기가 집 짓기가 굉장히 아. 고약해요. 이렇게 되면 여기 다섯 점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받기에는 또 언제든지 이거 끊는 것이 있어서 아래쪽이 그러네요. 차이가 있고요. 어떻게 받아야 되죠? 뛰었을 때. 아, 이건 흐름이 좋지 않네요. 두텁게 잡긴 했지만 집으로 15집밖에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쉽게 보면 돼요. 서로 이제 잡히는 것이 없었다면 이 한 칸하고 여기를 바꾼 거예요. 네. 네. 백이 좀 불만이죠. 약간의 열붐이 있어서 여기를 한 35집으로 본다면 50, 여기가 한58 정도, 60,
백지만 한67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 그냥 아예 막아서 봤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위도 좀 남아 있고요. 집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 되면 더 많이 나요. 근데 문제는 흙돌이 여기까지 와서 화변이 또 문제가 될까요? 아 늘어요? 나가네요. 이걸 이렇게 빨리 선택을 합니까? 아, 백이 확실히 잘 돼야 될것 같아요. 조금 괴로워요. 지금 리에이칭 6단 생각은 어차피 이제 흙이 여기 안 뒀잖아요. 네. 이거 둘 때의 약점은 밀어가는 건데요. 저 치고 칠 때 늘면 집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교환은 뭐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예, 맞는 거죠. 아 근데 미는 거 아니면 어디 두죠? 입구죠? 이렇게 둡니까? 아 입구자가 이렇게 깔끔한 아. 그렇다면 한 칸으로 받은 것에 뭐 치받은 교환이 돼 있다고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는 걸 방비해서 뭐 집으로는 막 사실 여기 나오는 게 한 10집 이상 차이가 나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가 또 크거든요. 지금 흙이 이렇게 두느냐 그것이 아니면 거의 이런 식이 되는 것이 맞겠죠.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선수 교환을 하고서 더 넓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거 하고 받아주면 이렇게 두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형태 자체가 흙도 좀 얇아서 그냥 날일자 선택했고요. 그렇다면 백두점은 잡혔 다고 봐야겠죠. 잡혔어요. 지금 이제 잡혔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아래쪽으로 돌파해서 이제 나갈 수는 있는데요. 근데 과연 나갈 이 정도로 있죠? 이 정도로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막으면 어차피 받아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 개가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다섯, 열다섯, 스물하나, 서른하나, 서른여섯, 서른일곱, 마흔여덟집이 났습니다. 57, 72, 73, 마지막 하나. 거의 백도 80에 가까워요. 네. 이건 흙도 85밖에 안 나네요. 오. 미세하네요. 근데 약점이 당장은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백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네. 네. 이곳에 끊는 약점은 단수치고 끊을 때 받고요. 늘면 이곳을 이어서 계속 나가면 계속 틀어 막을까요? 잘 둬야 되네요. 이렇게 두면 네, 됩니다. 되네요. 근데 이제 흙이 이 교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뒤로 막아서 조율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막고 이렇게 둘 것인지. 근데 좀 전에 교환 자체가 손해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제 백돌이 여기 오게 되면 여기를 찝고서 이게 키워서 버린 거거든요. 네.
할 수 있으면 또 해야 됩니다. 바둑은 그래도 꽤 미세해 보이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최고로 흙이 좀 잘 되는 길이요. 좀 전에 이렇게 하고서 뒀을 때 이렇게 되고 수를 뭐 이런 식으로 늘린 다음 맞고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또 빠질까요? 이렇게 되면 젖혀있는 경우를 못 하거든요. 그럼 여기 당하고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고 여기 두 점을 잡히면 진 것 같아요. 두 점이 엄청 커요. 그러면 여기 한 점 잡는 거하고 이거 잡는 거 거의 맞보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흑집이 거의 90집이 나요. 진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래서 지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흙이 넘어갈 때 선수를 뽑겠다는 걸까요? 네, 지금 박하민 6단이 둔 것이 올바른 판단인 것 같아요. 여기 끊어서 이렇게 되면 집으로 자체로 좀 당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지금 정수인 것 같고요. 흙도 여기가 워낙 커서요. 자체로 이거 안 두면 역끝내기로 너무 커서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몇 집이죠? 19에 여기만 6, 5. 안 두네요? 진짜. 여기가 역끝내기 한 9집 정도 되거든요. 이 자체가 다 받아야 되면요. 네. 그래도 여기가 크단 얘기입니까? 진짜 두터운 자리긴 해요. 아, 이거는 박하민 6단이 그래도 여기 끊는 거 안 당했으니까요. 네. 가장 잘 됐어요. 네. 괜찮다고 봐야겠네요. 이제는 흙이 막아도 젖힐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잘 됐습니다. 막고 이제 다음 큰 끝내기가요. 여기가 끊어 잡는 것이 100집이 5집 되고 한 8집이 강한 자리인데요. 여기가 더 크겠죠. 여기를 이렇게 두고요. 둘 때 이렇게 좀 낫지 않습니까? 괜찮은데요. 꽤 괜찮게 들어갔는데요. 최대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있고 여기 끝내기 하면 또 흙이 받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갈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거 백이 크림이 괜찮게 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흙도 이제 백이 여기를 이제 잡으면요.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봤을 때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막을 것 같아요. 이거 훨씬 크네요. 여기가 왜 이렇게 크죠? 지금 아예 백이 여기를 한칸 뛰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수니까요. 네. 여기보다 더 크죠. 그렇겠네요. 입니다. 네, 그 자리가 가장 큰 자리였어요. 네. 거기 넘어가는 게 크죠, 꽤. 자체로도요. 백에 들 때 어차피 이어야 되죠. 네, 여기를 그냥 넘어가고서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보단 여기가 크겠죠. 이거를 이렇게 봤고요. 패를 못 버틴다고 보고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집이 36집 여기 조금 더 생겼고요. 36집 두텁습니다. 46. 82에
여기가 집어서 된다면 91이 났습니다. 100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2에 72, 76, 77, 78, 80, 84. 아, 정말 80, 미세한데요. 84에서 5, 85까지 봐야 될것 같은데요. 흑집이 몇 집이었죠? 아흔 한 집이요. 굉장히 미세한 것 같은데요. 정말 치열하게 두네요. 네, 이건 엄청 미세해요. 네. 지금 그래프는 흑쪽으로 가 있는데요. 지금 넘어가면 끝내기가 양쪽으로 맞보기가 돼서 예, 지금 미세하게 갑니다. 제가 지금 판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가 100이 따낸 것이 전혀 없죠. 이게 따낸 자리가 오히려 흙이 따낸 거죠. 네. 흙이 따내고 여기 따냈죠. 예. 네, 선수 끝내기 했고요. 지금 박하민 6단은 끝내기의 크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요. 네, 끝내기 하고요. 네. 흙이 받을 때 여기를 붙이고 이곳을 둬요. 근데 그때 흙이 이 자리 두고 이렇게 두면 결과적으로 여기 넘어가고서 흙이 이곳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게 되면 흙은 여기를 잊지 않고 이런 곳을 일단은 그쪽도 정말 클 것 같은데요. 막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사활은 일단 괜찮죠? 사활은 예. 네. 근데 이제 자체로 커요. 찔려져 있으면. 자체로 커요. 그래서 지금은 이겨 있는 상황이 약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사실 여기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개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웬만하면 에 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냥 봤을 때는 좌변이 뭔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지만 지금 박하민 6단이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 넘어가는 거 가장 먼저 해봤을 거예요. 아주 빠르게. 넘어가고 여기 깔끔하니까요. 지키고 예, 이렇게 두는 거 되면 그 길로 갈 거고요. 이 길이 조금 졌다라고 보면 그냥 여기 선택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변수를 만드는 거죠. 네, 지금 시간 연장책이 있으니까요. 여기도 벌써 이제 두 개 있고 세 개 이제 개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서 한 여섯 집 정도였죠. 네. 그러면 질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넘어가고 흙이 다 뒀으니까요. 그냥 늘고서 한 점을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두면 여기를 이제 두 수에 두긴 했지만 최대한 잘 뒀거든요, 흙이. 그리고 이제는 뭐 서로 찌르는 한 집짜리 끝내기밖에 네. 없기 때문에 이후에 끝내기는 없어서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틀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박하민 6단이 거기 두는 판단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졌어요, 조금. 자, 붙이고 젖히는 게 아니라 치중간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의 좌변 선택은 옳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웨이칭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마지막 후반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박하민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 이제 끝내기 몇 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박하민 6단이 이 선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일단은 이 자리가 이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왜냐면요. 이 붙여서 두는 것은 좀 크게 잡을 수는 있지만 이 아래쪽에는 사실 크게 득을 못 보거든요. 흑집을 깨진 못하죠. 네. 근데 지금은 네 지금 여기 받지 않습니까? 막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조금 아프다고 본 것 같아요. 막으면 백도 이렇게 되면 우상기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를 예를 들어 넘어가고서 흑이 제가 좀 전에 늘리고 끊어잡고 여기 붙이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여기가 6집 정도 차이에 100집은 넉집이 불어났거든요. 이 정도면 좀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대신에 이제 두터움 차이는 좀 있어요. 여기 있게 되면 여기가 이제 확실한 완생은 또 아니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게 있죠. 끝내기상 약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최소 9집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고 네. 뭐 패는 나중에 얘기죠. 있고 여기 있고 여기 한 칸을 띄어야 됩니다. 네, 거기가 마지막 남은 큰 자리네요. 근데 다 뒀어요. 정말 바둑이 여기 두면 진짜 두 집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하변이랑 좌변 마무리 되고 나니까 다 뒀어요. 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흙이 있고 이렇게 되고 네, 이 상황이 되면 뭐 이런데 늘어서 다 뒀습니다. 이러면 네, 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한번 집을 살펴보죠. 이곳의 집이 전체가 62가 났고요. 72, 77, 83입니다. 40집에 50, 55, 65, 69, 70, 80, 81, 90. 어? 100이 몇 집이었죠? 83집이었는데요. 아. 마지막. 지금 90이거든요. 7집에 네. 지금 흑둘 차례인데요. 네. 아, 반집 졌는데요. 이게 한 집을 지금 뭐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한 집을 손해볼 가능성이 약간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벌어 집을 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체 집으로 7집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에 갈수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네요. 네, 여기가 있어요. 또 여기도 있고요. 지금 흙은 전혀 그런 곳이 없거든요. 그냥 기본 집으로 정확히 90입니다. 네.
그거 늘어서 83이에요. 네, 지금 7집입니다. 다 한 상황에서 7집이죠. 네. 그러니까 다 됐다고 보고 7집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제 강동원 구단도 아, 그렇죠. 예,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한 집 반 정도 진바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막판에 기가 막힌 묘수가 이제 숨어 있었어요. 결국에는 실전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바둑도 예, 지금 끝날 때까지 봐야 됩니다. 어? 들어가요? 아, 근데 백감이 많다는 건가요? 아, 백감이 말이 안 되네요. 아. 지금 흥 백이 흙 모양의 좀 백감을 쓸 때가 없죠. 네, 백은 백감이 한 백감도 없네요. 이렇게 되면 네 거기까지 굴복 당하면. 한 집이 아닌 한 집 반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죠.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박하민 6단의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것은 이제 역으로 보면 리에이칭 6단이 마무리 잘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뭐 큰 변화 없이 이 장면까지 왔거든요. 역시 박하민 선수가 중앙 부분에 흑돌 잡았던 것을 우변을 네. 좀 지키는 게 맞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에 이제 바꿔치기 형태가 됐잖아요. 일단은 바꿔치기가 여기가 크게 들어갔어요. 아, 그 점이 좀 아쉽고요. 어제 봐도처럼 묘수가 터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아, 오늘은 없네요. 없는 것 같아요. 흙이 워낙 철벽이라서. 네, 거기는 이제 백이 호구쳐서 받게 되면 여기가 다 집이죠. 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으면 다시 한번 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먼저 따냈고요.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좌상귀 백돌이 공격 당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쉽게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잘 만들어 갔거든요. 잘 뒀어요. 이제.
네, 여기는 사실 뭐 비슷합니다. 이게 흙집이 좀 불어나긴 했지만 백도 여기 생겼고 이 자리 생겨서 지금은 흙이 모든 끝내기 선수 끝내기 아 지금 역 끝내기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역 끝내기는 이제 여기 되잖아요. 다둔 상태에서는 여기를 이제 똑같다고 원래는 봤는데 여기 두고서 또 막을 수 이게 있어요. 역끝내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흑이 선수이기 때문에 흑이 할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도 네. 없네요. 그냥 어차피 좌변 쪽이 하나 남아서 똑같다는 걸까요? 이거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역으로 들어올까 봐 그런 건데요. 이제 정확한 끝내기로 보면 당연히 여기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찔러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이거를 두는 거죠. 이게 그래도 정확한 끝내기 같은데요. 그냥 지금은 근데 흙이 이겼어요. 이긴 상태에서 이 반패가 남은 거라.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반지을 판에서 이긴 상황이고요. 이 반패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한 집반이 되는지 이제 반집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백감은 흙이 조금 많아 보이죠. 어, 아닌가요? 이제 백두 백감이 여기가 있으니까 좀 생기긴 했네요. 네, 이수도 이제 백감을 생각해서 이렇게 둔 겁니다. 어차피 역끝내기 당하는 건 똑같고요. 여기 이으면 이 팻감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되면 팻감이 사라지죠. 마지막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그 거기 교환도 해야 되죠. 찍어야죠. 네, 그 교환을 안 하면 흙이 돋아서 열집이죠? 네, 흙이 뜨면 갈 네. 수가 필요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반집이 네. 결정되고 좌우의 패가 하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팻감도 따내기 전에 그것부터 이어야 되죠. 역으로 당하면 팻감을 하나 상대에게 허용을 한 거니까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반패에도
크기 이긴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팻감이 두 팻감 나오고요. 여기 먹여치고 여기서 이제 팻감이 세 개네요. 그럼 팻감이 다섯 개죠. 네. 흙은 여기 한 팻감, 두 팻감, 여기서 이제 두 팻감, 세 팻감 나오고요. 팻감이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는 확보되어 있거든요. 양보합니다. 네, 흙이 마지막 공배를 네 메꾸죠. 한집 반이 네, 맞겠네요. 8집이 짝수 승배입니다. 리에이칭 6단도 개가가 안 되나요? 중국 개가 방식과 한국 개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기사들이 많이 좀 개가를 도와주는 편이기도 한데요. 어제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네. 어제는 강릉 문단이 반집을 이겼어요. 그래서 직접 매우네요. 흙은 58집인가요? 네. 리에이칭 6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가를 하네요. 예. 어제는 아예 그냥 강릉 구단이 100은 다 해줬어요. 네, 정확히 50집입니다. 8집, 흙의 한집반 승리네요. 흑이 반면 8집, 한집 반승을 거둡니다. 박하민 선수, 정말 끝까지 잘 따라 붙었는데요. 아쉽게 됐습니다. 2000년생입니다. 리웨이칭 선수가 통합 예선 3회전에 진출합니다. 박하민 선수도 그렇고 박상진 선수도 그렇고 초반에 잘 풀어 나갔는데 아쉽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우선 박상진 그 사단은 초반에 좀 두터워서 우세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본인의 돌이 열번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내주면서 패했고요. 박하민 선수는 그 초반을 지나서 자산기 부분에서 굉장한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리에이칭 선수가 완벽하게 잡으러 가지 못하고 찬스를 줬거든요. 그 이후에는 오히려 박하민 선수의 흐름이었고요. 이 중앙전 부분이 오늘 대국의 백미였는데요. 네. 마지막 부분에서 박하민 선수가 그 바꿔치기를 통해서 결국은 국면이 안 좋아지게 된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조금 더 강하게 두거나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예 그 강한보다는 좀 부드러움으로 처리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앙 부분은 국후에 조금 더 복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통합 예선 2회전 앞조가 끝났고요. 내일은 바로 통합 예선 2회전 뒷조가 진행됩니다. 내일도 한국 기사들의 많은 선전 기원하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